히잡을 쓴 여성들과 쓰지 않은 여성들이 함께 모여 축구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축구 리그입니다. 지난달 19일 첫 경기가 열렸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축구 경기장에 입장조차 할 수 없었던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상점 벽해입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and of course for them full of passion and engagement and commitment to have this scene and now we're going to get organized we're going to get structured الدوريات في العالم واتابع كل المباريات حتى كوتش مونيكا دائما كانت تقول لي انت فوتبول اهالك لانه مو بس حتى العب حتى اتابع 세계 굴지의 호텔 체인인 사우디 리야드 힐튼 운영 관리자 까타니 씨의 일과는 고객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사우디 내 같은 호텔 그룹 내에서 관리자급 위치에 오른 여성은 까타니 씨가 처음입니다. 남녀가 서로 대화조차 하기 힘들었던 엄격한 사회 분위기를 뛰어넘은 겁니다. During this year, I have got in many programs to develop my career, to develop my skills, my personality. 사우디에선 3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운전도 해외여행도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외출도 아버지 등 가족 가운데 남성 후견인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른 건데 최근 2, 3년 사이 규정이 잇따라 폐지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거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의 히잡과 아바야 대신 다양한 색상으로 개성을 표현합니다. 이제 머리를 가리는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도 많습니다. Just like I said, mixing street style with culture and traditions together makes a very beautiful combination. The headscarf. Yes. It's my choice wearing the headscarf. 그동안 금기시 됐던 대중문화도 허용하면서 여가 생활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최근 사우디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블루바드 지역입니다. 여성과 남성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데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모습입니다. Expecting the more because all the world seem like this go this same this away. 이 같은 변화의 바탕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비전 2030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를 지탱해 왔던 석유 중심의 국가 경제 구조를 민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여성들의 민간 부문 진출을 적극 장려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여성 취업률은 5년 동안 19%에서 33%로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여성들의 창업도 22%에서 38%까지 늘었습니다. 무타와 씨도 2년 전 레스토랑을 시작했습니다. 전통 음식을 현대화한 곳인데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메뉴 개발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두 무타와 씨 머리와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Now when the vision started, it gave me even a bigger push because there was more exposure to other regions and there is more support that is happening and activations. 관광 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12위의 관광 대국이지만 이슬람인들을 위한 성지 순례, 즉 종교 관광 이외에는 거의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경을 활짝 열었습니다. Welcome to Arabia. 일반 관광객을 위한 이 비자를 만들었고 입국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Our plans to have 100 million visits every year by 2030 to increase the contribution of the GDP from 3 to 10%. 사우디 전역을 1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하고 있는데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우디 왕국의 발상지 디리야 유적지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590년의 역사를 품은 곳인데 사우디는 최근 이곳을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 내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6곳, 30곳까지 늘린다는 게 사우디의 목표입니다. 홍해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홍해 프로젝트와 고대 유적의 신비를 담은 알룰라, 최첨단 도시 네옴까지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사우디 인구의 70%는 35살 이하의 젊은이들로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지지가 상당합니다. The future will be good here in Saudi Arabia. And there is chances for everyone who want to work, investigate here. It's okay now.
메카의 국가인 만큼 주변 이슬람 국가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도 남성 축구 경기에 여성 심판이 등장하는 등 중동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 등이 제기하는 보여주기식 개혁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는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리야드에서 우수경입니다.